보시죠. 왼쪽 국물. 이건 진짜 딜레마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 나랑 갈지 말지. 자, 운전하고 가고 있다. 직자 신호예요. 직자 신호에 좌회전하는데요. 운전하고 간다. 어,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이거 뭐 문제 없잖아. 이거 맞는 거 봐. 근데 여기. 어,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이거 뭐 문제 없잖아. 이거 맞는 거 봐. 근데 여기. 어떡해. 네. 자전거. 어? 가지 않아. 자전거가 어디서 나온 거지? 다시. 횡단보도. 횡단보도 사이. 여기에서 차량 사이에서 신호. 아이고. 아, 멀긴 멀다. 조금 여유가 있죠? 네. 그렇지. 나는 갔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급하게 보니까. 주어서 물고 가요. 아, 그러네. 급하게. 아, 네. 아, 조금 아쉽다. 그리고 신호까지 있는 거 그러면. 빨개졌어, 저거. 근데 하고 있는데 빨개. 자전거가 여기. 있는데 빨개졌어. 여기는 두 친구 들어오고 왔겠다. 자전거는 빨간 불에 무단횡단해요. 자전거 타고. 빨간 불에. 자전거 무단횡단. 아, 그리고 빨간 불에 횡단보도긴 했는데 무단횡단. 길지. 또 이거 또 짧. 황색 불이. 어떤가요? 합쳐된 거 들어왔다. 아까 본 거는 바로 코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네. 아, 이거 지금은 직자 신호에서 이때 바뀝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죠? 네. 보통 이러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25? 한 20m 정도 될까요? 20m 정도? 요 화살표가 5m거든요, 요거. 아, 근데 멈출 수 있긴 했겠네. 대충 한 20m 정도 돼봐요. 이번 사고 딜레마 존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아, 왜냐면 신호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신호 위반인 것 같습니다. 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 아닌 것 같아요. 신호 위반이다. 손 들어보세요. 세 분. 신호 위반 아니다. 네 분. 네 분. 아, 이거 지금 운전자가 좀 급해 보이죠? 네. 게다가 멈추려고 맘 먹었으면 여기쯤에는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쯤. 아~ 정지선을 조금 위반한. 네. 속도가 안 빨라서 그냥 멈출 그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라는... 아, 속도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근처 같아요. 나는? 50이면 아, 저건 난 멈춰. 난 멈춰. 저도 멈춰요. 중앙거리면 멈추고. 저도 멈춰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좀 빨리 가야 되겠다는 아, 생각으로 밟고 가는 게. 밟고 네. 가서. 어, 너무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셨거든요. 운전자 자, 지금 이 사건도 저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쳤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정면으로 충돌하셔가지고. 아, 이거 딜레마예요. 어, 그러게. 이거 그럴 진짜 어렵다. 판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저 정지선 안에 멈추기는 쉽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정지선 지나서 섰다가 좀 뒤로 슬금슬금 왔으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신호 위반으로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지선을 지나쳤으면은 너무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빠져나간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맞아. 측면에서 신호 위반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판사도 맞아. 있을 수 있다. 응. 양쪽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아... 과연 이번 사건 어떻게 돼?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났을까요? 오, 났어요? 궁금하다. 이거 너무 궁금하다. 아, 이거 재판에 넘겨졌어요. 아... 왜냐면 많이 다쳤잖아요. 아, 신호 위반일까? 아, 그러면 이거 신호 위반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 어렵네. 거지. 빨간 불을 걷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사건 딜레마네. 판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와, 어? 결과 나온 거. 기각? 어. 기각은 무슨 말이야?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자전거가 빨간 불에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번 사건은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황색 신호에 대한 딜레마 존이 이렇게까지 폭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하지만 딜레마 존이 뭐 무한적 인정된다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예. 조심해야죠. 안전수도 지키고 규정수도. 선에서 웬만하면 노란불일 때 멈추. 그렇죠. 노란불은요. 밟아 밟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황색 신호는 멈추란 뜻이에요. 멈추란 뜻이에요. 멈출 줄. 멈추란 뜻인데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거기서 끼익 했고 중간에 멈추면 오히려 위험해지니까 그럴 때는 통과라는 거.